뭐 이렇게 홍성병도 없이 우리 인사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싫어 가는 거야 그냥? See you later. 죽음 액티비티 타고 올만한가? 아니 어때? 더 밝게 나와. 여긴 해 뜬 것 같아. 그치? 그 사진에는 여기가 되게 밝게 나와. 흰색 원피스랑 흰색 입고 온 사람은 다 한국인이라서 좀 웃겼어. 아니 근데 여기 흰색이 아니면 안 어울리겠는데? 흰색이 제일 이쁠 것 같기는 해. 다들 입고 오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가 소유한 이 사막에 제가 기르는 자두 치치예요. 자두 일로 와. 국장님들한테 인사해야지. 아 힘들어. 아 하체 운동 엄청 하는 기분이야 지금.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경사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근데 뭐 디뎌지지가 않고. 모래 발이 푹푹 패이니까 되게 힘들어요. 너 지금 이집트 간 것 같아. 햇빛이 너무 쨍쨍해가지고 선글라스 안 쓰면 이 앞을 보기 너무 힘들어. 안 그래? 근데 화이트 샌드보다 여기가 사람이 없어서 더 좋긴 하다. 여기가 더 예쁜데? 진짜 사막 같아서 좋아. 네, 왁구가 지금 망가진 관계로 일단 선글라스를 좀 써야겠어. 많이 망가졌어. 피부 만지면 모래가 같이 쓸리는 느낌이라. 오늘 찍은 사진들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다 올려둘게요. 나트랑 가실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사진 못 찍는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거든요. 이곳이 베트남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요정의 샘물입니다. 오, 야 이쁜데? 오, 예쁘다. 야, 올 보람이 있다. 여기 진짜 올 보람이 있다. 그지? 처음이야. 처음이야. 나 이 무인의 투어 이거면은 볼만했어. 풍경이 너무 이국적이라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푹푹 빠지는 것도 있는데 오늘 왔던 것 중에 제일 좋았어. 맞아. 괜찮지? 그래도 마지막 요정의 샘물은 괜찮았어. 예뻤어 진짜. 계신 분들은 우산 안 쓰고 계세요. 걸어 다니실 때도 우산도 안 쓰시고 딱 그냥 이렇게 창문에 요 정도 며칠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트랑 10월 중순의 우기 날씨예요. 3만? 3만 얼마? 아 너무 궁금해. 아 땡큐. 나 다다고? 나 정말 진짜 진짜? 한국인한테 유명한 엘스토어에 왔어. 보통 기념품이라고 하면 뭐 건망고, 말린 과일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엘스토어가 가장 퀄리티가 좋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풍샵으로 유명한 데이지 블룸입니다. 데이지 블룸이랑 티사하우스인가? 그게 뭐 같이 있다고 해서 알았는데 예뻐. 한국 사람들 취향 저격 스타일. 이런 거.
요런 핀도 팔고. 아니 손톱깎이조차도 이렇게 약간 귀염 뽀짝한 애들. 이거 너무 귀여워. 야 위에 부츠 봤어? 베트남 핫걸들 여기로 오나보다. 이게 어. 무슨 말이야? 여행가 유 뭐 이런 거 아니야? 끔찍한 한국어 혼종이 귀여워스럽네. 아니 왜 예쁜 건데? 저거 되게 좋아하네 항상. 너무 예쁘지?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아 미안해 베트남에서 사온 거야. 내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쎄 했다고요. 자라 자라 상품이 얼마 한다고 이거 짭을 만들 생각을 했어.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네. 아, 사진 찍어가지고 네이버 검색하는 걸로 검색해봤는데 아 땡큐 알렉시 Thank you. 생강 와 생강향 오 땡큐 좋다. 에어비앤비랑은 좀 더 다른 매력이 있어. 자본의 맛이 편하고 좋다. 너무 좋아. 편하고 짐도 다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언제 베트남 와가지고 그럼 베트남 가족집에서 자보겠니? 집에서 막 아침 밥밥 냄새나 빗떨어지는 소리 진짜 엄청 크게 나고. 그래 좋았어. 어 너무너무 설레는데? 어머 야 나 비주얼 봤어? 비주얼을 살짝 봤는데 완전 대박이었어. 나시랑 바지를 다 줘서 너무 좋네. 따로 이거를 안 가지고 와도 되겠다. 그리고 뜨거운 차랑 같이 먹는 간식도 주셨어요. 이거 미리 아이스 요청하면 차가운 물도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까먹어가지고 지금 요청하려고 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샤워를 한 다음에 머드스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 약간 떨어지는 빗방울까지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아, 나 이게 힐링이지. 술도 아닌데 취할 것 같아.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 것 같지? 이게 진짜 머드가 효능이 있나? 있지 않을까? 너무 좋다. 너 느낌이 너무 좋아. 너 오일리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너무 좋아. 찝찝하지 않은 거. 맞아. 찝찝하지 않는 뭔가 이런 오일리야? 그러니까 뭔가 수분감 있는 오일리야? 밥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맛있다는 평가는 없어가지고 근처에 배달되는 데를 시켰거든요. 근데 음식이 진짜 엄청 뜨끈뜨끈. 제가 딱 만졌을 때 따끈따끈하고 일단 푸짐해. 어때? 좀 맛있지? 머드스파 조지고 샤워 조지고 맛있는 음식까지 너무 완벽해. 어젠가? 수분크림을 발랐는데 약간 따가운 거야. 그래서 이번에 롯데마트를 갔을 때 팩을 사왔답니다. 바로 베트남 팩. 이렇게 생겼는데 알로에가 그려져 있어요. 오늘이랑 내일은 무조건 많이 먹고 푹 자고 푹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여행 가서 몇 킬로씩 쪄가는 거는 인품이야. 그치 안 쪄가도 여행이 아니지. 그럼 완전 잘 자고 푹 쉬고 그냥 힐링에 초점을 맞춰서 몸에 원기를 회복하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헤어밴드를 안 가지고 와서 어쩔 수 없다. 뭔가 우리나라 팩보다 시트가 엄청 단단한 느낌이지 않아? 우리나라는 되게 얇아가지고 피부에 착 당기는 느낌인데 조금만 말해도 팍팍 떠 얘가.
보호제 팩이 궁금하셨을 분들을 위해 지금 피부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 햇빛에 너무 노출돼서 팩을 좀 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롯데마트에 그 팩을 파는 곳이 있으니까 제가 샀던 그 알로에 팩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씨 진짜 너무 좋아. 원래 오늘도 번개치고 비 오고 그런다 그랬는데 한국의 날씨 요정이 여기에서도 통하네. 약간 쫀득쫀득한 거 안에 뭔가 새우가 있는 느낌? 이거 언제 마셨는데? 이거 한 잔을 구워서 마셨어. 오, 날씨 좋아서 너무 다행이다. 물이 초록색이야. 이렇게 바다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가본 게 얼마만인지. 어떤 바다 중에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아 맞아 인정. 생각보다 바다를 제가 진짜 안 좋아해요. 막 짠물 묻는 것도 싫고 또 바다 들어가면 뒤처리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바다를 잘 안 들어가는데도 너무 재밌어. 너무 물이 맑고 깨끗해서 자꾸 들어가고 싶게 돼. 아 더워. 뿌리는 선크림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올걸 그랬나 봐요. 계속 이렇게 덧바르려고 하니까 자꾸 귀찮아서 안 덧바르게 돼. 어, 야, 우리 메뉴 나오는 것 같은데? 나이스 메뉴. 야, 잠깐만. 너무 기대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데 봐. 오빠가 아직 정직한 얼굴로 가는 거. Thank you. English and room number. Yeah, room number. 가. 이제 가자. 에이. 저 데리러 오셨어요, 기사님이. 아, 웃겨. 우리 오빠를 막을 거. 우리 오빠를 막을 거 이상한 모습. 노빠꾸 오빠가 오셔가지고, 누가 보면 저희 공항이 늦은 줄 알겠어요. 마지막까지 나를 웃게 하는 거. 눈물 날 것 같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마지막까지 나를 웃게 하는 거 진짜 나트랑 뿐이다, 진짜로. 우리 밥 먹으면서 그거 한번 얘기해볼까? 베트남 꿀팁? 어때? 쇼핑 리스트를 한번 공유해볼게요. 와가지고 어떤 거 샀는지. 뭘 이렇게 많이 산 거야 나는.